보는 시청자분들을 설득시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선 대본을 많이 보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최석봉이라는 역할은 그 없지만 굉장히 멋있게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도 확실하고 그만큼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그 이 주변 분들이 좀 이 최석봉이란 인물처럼 예, 그 당당하고 예, 뭔가 노력하고 그 부자가 사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면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 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다른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보통 남자가 까칠하고 여자가 캔디형인 그런 역할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조금 이렇게 제가 굉장히 까칠하고 되게 독선적이고 저만 아는 캐릭터고요. 반대로 이제 석봉이가 되게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서는 저를 변화시키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되게 차별화되고 이걸 잘 하면은 재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힘들다기보다는 하는 동안 굉장히 저는 혼자 속사포처럼 남만 안 듣고 제 얘기만 하고 그리고 무조건 다 말들이 명령 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죄송한 거는 선배님들이나 다 저기한테도 다 이렇게 다 싸대는 말투고 그러니까 다 명령 쪼고 그러니까는 연기하면 할 때 조금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긴 한데 찍고 나가 되게 좀 뭔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일단 굉장히 태희라는 인물은 네. 좀 아기 같고 좀 그래요. 유치하다고요, 좀. 네, 예. 유치하고 굉장히 또 얕은 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된 것 이상의 것들이 나올 때는 그냥 뭔가 집어 던지거나 울어버리거나 하는 캐릭터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본의 아니게 운석 씨 때문에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네, 좀 사람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치는 그런 재벌 부태희 역할을 맡았어요. 이 친구가 되게 좀 힘든 점이 대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외적으로 좀 보여줘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또 피아노를 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좀 다 하고 있습니다. 작품 하기로 결정하고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그 기간 동안에만 좀 다이어트를 해서 네. 한 7, 8kg 정도 뺀 것 같아요. 건강엔 좀 해롭지만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에 바나나 하나, 오렌지 하나, 감자 하나, 닭가슴살 네 조각 이렇게만 먹으면 무조건 빠집니다. 기력이 좀 많이 없고요. 네. 예, 손발이 좀 저리기도 하고요. 손발이 저리고. 예, 예,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네. 네.